몽유롭게 소설과 몽짜류 소설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몽유롭게 소설이다. 그리고 몽짜류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죠? 라고 질문할 거죠. 선생님 조금 이따 이거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설명하는 거에 앞서 일단 여러분들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건 뭐냐? 몽유롭게 소설에는 몽유록이라는 제목이 들어갑니다. 제목을 보면은요, 무슨 무슨 몽유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원색 몽유록, 강도 몽유록, 뭐 대관제 몽유록, 그럼 몽유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면 그건 몽유롭게 소설이에요. 자, 몽짜류 소설은요, 제목이 몽으로 끝납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인 거 군몽, 옹루몽. 자, 이런 식으로 몽이라는 제목이 붙어서 글자가 붙어 끝난다면 그건 몽짜류 소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몽유롭게 소설과 몽짜류 소설은 어떤 주제를 보여주고 또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어떤 인물 또 어떤 갈등, 자, 어떤 주제를 보여주게 되는지, 자, 그 내용을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늘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꿈을 꿀 수만은 없죠.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뭐 좋은 곳에 가는 꿈, 즐거운 일을 하는 꿈 꾸지만 그런 꿈을 꾸면은 반드시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때로는 꿈에서 깨어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악몽을 꿨을 경우에는 아니면은 꿈에서 막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데 막 깨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 굉장히 속상하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꿈에서 깰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몽유롭게 소설이나 몽짜류 소설도요, 꿈을 꾸고 깨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자, 둘 다 공통점은요,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통 뭐라고 하죠? 여기를 입몽 과정이라고 하게 되고,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강몽이라고 합니다. 자, 현실과 꿈과 현실, 자,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환몽 구조를 갖는다라는 점에서는, 환몽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몽유롭게 소설이나 몽짜류 소설이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몽유롭게 소설은 과연 왜 몽유록이고 몽짜류 소설은 왜 몽짜류인가,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구별합니다. 자, 몽유롭게 소설이라는 거는요, 제목 자체가 꿈속에서 논 것을 기록한 겁니다. 꿈속에서 논 것을 기록한 이야기가 몽유롭게 소설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몽유롭게 소설에서의 현실에서의 나요, 자, 나라는 인물이 있을 때 이 나라는 인물이 현실에 있다가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나는요, 꿈속에서의 나는 내가 현실 속의 나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것이 꿈이구나. 아, 내가 지금 잠들었구나. 내가 꿈을 꾸었다가 어딘가에 왔구나. 내가 꿈을 꿔서 누구를 만나고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몽유롭게 소설에서의 나와 나는요, 현실과 꿈의 나가 동일한 납니다. 자, 그래서 잠시 꿈을 꾸며 꿈속에서 논 이야기, 잠시 꿈속에 논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몽유롭게 소설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인물이 꿈속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인물은 아, 이것은 꿈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안에서 겪게 되는 것들을 보면은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자, 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것이라면 꿈속에서 겪으면서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비판을 하고 꿈속에서 슬퍼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인물이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 꿈이라는 장치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볼까요? 원색 몽유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조금 이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원색 몽유록을 보면은요, 원색 몽유록에서의 그 배경이라는 것은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세조가 단종을 죽여 왕위를 차지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 현실에서는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그리고 사실은 신하인 건데, 아무리 삼촌 신하인 건데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얼마나 부정적인 현실입니까? 자,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던 원자어라는 사람이 꿈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꿈속에서 단종 그리고 여섯 명의 신하들이 슬퍼하며 시를 읊고요, 원생도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시를 읊다가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 친구에게 뭐 해월거사에게 이야기, 해월거사가 현실에 대해 막 비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생 몽유록에 나타난 현실은 어떤 거죠?
원색몽유의 현실이라는 것은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부정적인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몽유롭게 소설에서는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해요. 자, 기억합시다. 몽유롭게 소설에서는 현실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드러낸다라는 것, 지금 여러분 옆에 적어두고요. 옆에 표시해두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자, 그렇지만 단순히 꿈을 꾸고 일어났을 뿐이지 현실을 바꾸지는 못하죠.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은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몽유롭게 소설에서 나타나는 그 비판적인 인식, 자, 이것을 포인트로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몽자류 소설은 어떨까요? 자, 몽자류 소설은 조금 달라요. 똑같이 환문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자, 몽자류 소설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의 나가 만약에 나1이라면은요, 꿈속에서의 나는 나2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은 같은 인물이긴 하지만 이 꿈속의 인물이, 자, 이것이 꿈이야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 나는 어때요? 현실에서 나는 현실 속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꿈에서의 나는 어때요? 꿈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현실은 현실대로, 그리고 꿈속은 꿈속대로 물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운몽 생각해 보세요. 구운몽에서의 현실에서는 나가 누굽니까? 구운몽에서는 성지인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열심히 도를 닦고 있죠. 하지만 죄를 지어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빠져듭니다. 자, 꿈속에서 누구로 태어납니까? 꿈속에서는 양소유란 인물로 태어나서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8명의 부인, 2명의 처와 6명의 첩이 있는 그런 어떤 훌륭한 인생을 살았죠. 자, 물론 뭐 부인이 8명 훌륭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입신양명도 이루고 아주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자,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늙어서까지 그렇게 한세 평생을 살고, 자, 마지막에 여덟 부인과 함께, 자, 이제 내가 도를 닦을까 뭐 생각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한 노승이 나타나서 꿈에서 깨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현실에서의 성진과 꿈속에서 양소유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몽자류 소리는 어떤 주제의식을 보여줍니까? 자, 성진이가 깨닫게 된 거는 뭐였죠? 이렇게 정말 몇 평생, 몇십 평생을 살았는데, 일생을 다 살고 입신양명을 하고 정말 도를 이루었는데, 필요했습니까? 소용 있었습니까? 한낱 꿈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몽자류 소리에서는 뭐이 현실이 나쁜 것이다, 이런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인식이라기보다는, 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다. 자,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무상한 것이구나. 한낱 인생이라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는구나. 남가 일몽이구나. 뭐, 호접지몽이구나. 자, 이런 것들을 주제의식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몽유롭게 소설에서는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보여주고요. 몽자류 소설에서는 인생에 대한 깨달음, 현실에 대한 깨달음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해 깨닫게 해주는 거고, 그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곧 이런 인생 무상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자, 이런 주제의식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파악을 했습니까? 몽유롭게 소설과 몽자류 소설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꼭 시험에서 몽유롭게와 몽자류를 구별해라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봤을 때, 아, 이건 몽자류네, 이건 몽유롭게네, 딱 기억을 하고요. 인생 무상 아닐까? 혹은 이것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않을까? 자, 어떤 현실인지 한번 주의 깊게 봐야지라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작품 읽는다면 훨씬 여러분들이 쉽게 그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문제풀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몽유롭게 소설과 몽자소설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했던 게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열심히 막 나와, 현실 속의 나와, 꿈 속의 나와, 뭐 나가 같냐 다르냐 얘기해봤자, 뭐 아무 얘기해도요, 아이들이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 그런데, 자, 제목에 몽유록이 들어가면 몽유롭게고, 몽이 들어가면 몽자류야 라고 했더니 딱 그때부터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자, 그런데 주제의식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까지,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준 그 내용들 꼭 확인하세요.